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100세 시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옛부터 효자 효녀라면 아침에 부모님 문안 인사 올리고 저녁에 잠자리를 봐드린다는 혼정 신성이 효문화의 기본이었습니다. 같이 산다 해도 이런 예를 갖추며 사는 가정은 이제 없을 겁니다. 오래 살고픈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병과 함께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가족 해체와 맞벌이 증가, 팍팍해진 경제 문제 때문에 이들을 돌볼 가족이 사라지면서 정서와 현실 간의 큰 차이로 인해 고심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는 법,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병들었거나 낮 시간 동안 돌봐주는 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실까 고민하는 자녀들은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면 불효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실까 고민 중인 분들, 이미 모셔서 부모님도 자신도 행복해 하시는 분들, 반대로 나쁜 경험을 하신 분들까지 모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좀 의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장남의 사연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유년 시절 기억 속에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덫에 걸리신지도 벌써 2년째입니다. 제 나이 59살, 어머니는 벌써 80대시니 무리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전 어머니가 방금 전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밥을 찾으실 때마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아내를 볼 면목도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노인인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결국 얼마 전 장남인 제가 다섯 동생을 모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말이 없더군요.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의 고생을 아니까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더라고요.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은 꺼냈지만 저도 사실 결정이 바로 서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병원이라뇨.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57세 정모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8년 전 고향집에서 홀로 지내던 노모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랜 당뇨투병으로 합병증이 생겨 정기적인 신장투석이 필요했지만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가느니 차라리 투석을 안 받고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네가 날 입원시킨 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 너를 불효자라고 욕할 텐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너를 욕보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다고 하셨죠. 어렵게 도착한 요양병원은 모텔을 개조한 건물이었습니다. 병실엔 다닥다닥 붙은 침대 6대와 서랍장 6개가 전부였습니다. 서 있을 공간조차 없어 가족이 1시간 이상 머물기도 어려웠습니다. 입원 후에 눈에 띄게 기력이 약해진 어머니는 2년 만에 결국 치매에 걸렸고 6년간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앞에 사연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이고 뒤에 사연은 당뇨와 합병증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나쁜 환경으로 인해서 치매도 걸리고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것에 죄책감을 안고 사는 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들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사연 속 부모님의 처지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게 되네요.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요양원,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지막 10년 정도를 요양원에서 보내셨는데요.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계셨던 요양원은 자연환경도 좋은 곳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다양했고 구내식당에서 매끼 다양한 반찬으로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고 침실도 2인실에서 4인실로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더군다나 또래 친구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욱이 좋았죠. 아주 밝고 재밌게 잘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사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그곳에 가기 싫다고 차라리 뉴질랜드로 가서 저와 살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요양원을 예전 양로원 같은 곳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제게 반응을 보이셨던 거예요. 낮 시간에 무료하게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누이들이 내린 결정인데 처음 얘기를 꺼낼 때 모셔갈 요양원에 좀 카달로그와 같은 안내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 견학 가실 때는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가셨다가 요양원을 직접 둘러보시고는 마음에 흡족하시며 집에 오셔가지고는 입소할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저는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좋은 환경을 갖춘 요양원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저와는 반대로 자식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경시대에 쓰여진 그 효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시대에 진입해 우리들의 생활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농경사회의 기준으로 적힌 효를 얘기한다면 무리라고 생각되네요.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를 집에 모셔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픈 부모를 온전히 돌보려면 자식 중 누구 하나는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가정경제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를 병간호에 금방 지치기 일쑤죠. 부모님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계속 일을 하고 부모님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지속성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좋은 요양시설에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셔야 한다면 사전에 찬찬히 알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네 가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선택하라.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은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의사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라. 요양병원비를 결정하는 주요소는 비급여 항목들입니다. 이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간병 비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간병인 한 명이 맡은 환자 수가 많으면 간병 비용은 줄어들지만 간병인의 돌봄 시간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주 간병이 필요한지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아, 이 간병인 얘기만 나오면 참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병원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적게 뽑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 꼴이 난 겁니다. 모든 부담을 가족들이 끌어안는 꼴이죠. 세 번째, 외부인에게 개방적인 시설인지 확인하라. 자원봉사, 면회 등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곳일수록 시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직접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이 다양한지, 잘 운영되는지, 식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등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에 모시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너무 멀면 자주 찾아뵙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더군다나 부모님들에게는 자식이 찾아오는 것만큼 반가운 일은 없으니까 가능하면 교통 편하고 거리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그렇게 자주 찾아뵈야 새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부모님도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혹시라도 식사가 부실하게 나오지는 않는지, 학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맞을까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모님을 집에서 모셔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결정을 우리 자식들이 똑같이 그렇게 내려도 괜찮은 것이겠죠?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부디 결정의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의견이 기다려지네요. 부탁드리건대 댓글을 다실 때 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왜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비아냥거리면서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토론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